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 레조나학 주가가 일본 회사죠. 여러분 잘 아시는 HBM, 그러니까 삼성전자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HBM에 들어가는 화합물 NCF라고 있습니다. 그거 생산하는 일본 회사인데 이 회사 주가가 장중에 무려 15.44%, 정확하게 4,000엔 찍고 내려왔거든요. 종가는 11.98%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죠. 무슨 일이냐면 어제 실적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12월 결산 법인이거든요. 이 회사는 연간으로 올 한 해 12월까지 280억 엔의 실적 전망을 지난 2월 달에 했었는데 그거를 뒤집어 가지고 어제 4월 16일자로 470억 엔으로 거의 대폭 엄청나게 올려버렸거든요. 그거를 반영해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배경은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지난 3월 29일 이 회사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350억 원 환산한 거죠. 이 돈을 투자를 해서 NCF하고요. TIM이라고 있습니다. TIM은 이제 열을 배출하는 반도체 칩에서 열 배출을 촉진하는 그런 화학물질인데 TIM하고 NCF 두 개 합쳐가지고 이 용량을 캐파를 3.5배에서 5배로 늘리겠다. 연간 생산량 기준이죠. 이렇게 이미 발표를 한 데다가 어제 실적 전망까지 수정하니까 주가가 급등하면서 하답을 했다 이겁니다. 생산량 증설에 대한 기사는 오늘 4월 17일 날 뒤늦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요 두 가지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다시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생산량을 늘리느냐? 엔드 유저가 NCF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삼성전자이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요. 최근에 이제 TC 본더기를 한미반도체로부터 주문을 했다고 한미반도체가 공시를 했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월 캐파가요. 사실은 360K입니다. 36만 장인데 이 중에서 월 100K가 그러니까 10만 장이죠. 내년부터 HBM3E용으로 전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업계에서. 그래서 유력한 소스가 이런데 그 월 10만 장이면 어느 정도 규모냐. 이거를 이제 HBM 개수를 따지면요. 3E 개수를 따지면 이 수율이 얼마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수율을 4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의 수율이 자타공인 최고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SK하이닉스의 HBM 3E 수율이 60%를 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수율보다는 못하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서 보수적으로 40%를 잡으면 한 장의 캐파가요. 1200기가 바이트거든요. 그래서 2기가 바이트 기준으로 해서 600개의 넷 다이를 떼낼 수 있습니다. 웹부 한 장에. 근데 수율이 40%라고 한다면 64 하면은 240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8층이나 12층으로 적층을 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10층을 적층을 한다고 하면 한 24개, 대략 24개에서 25개가 웹부 한 장에서 생산해 낼 수 있는 HBM3E의 개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10만 장이니까 여기 24를 곱하면 월에 한 240만 개에서 250만 개. 그래서 12를 곱하면요. 거의 3천만 개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연간으로 이 회사가 생산하는 HBM3E의 개수를 3천만 개로 한다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24년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가 생산하려고 하는 목표가 4,500만 개 정도 되거든요. 맥스로. 더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거기에 육박하는 그 60%에 달하는 수치를 내년에 뽑아내겠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레조나학에서 증산을 하고 실적 전망을 수정한 것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전략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삼성전자는요. 지금 NCF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애널리스트하고 일부 이제 텔레그램이 방에서 굉장히 기대가 크더라고요. 제가 좀 보니까 요게 이제 만 달러 기준이거든요. 1만 달러. 월별로 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21만 달러 정도밖에 NCF를 수입하지 않다가 11월에 들어서 삼성전자가 아마 레조나 거겠죠. 50만 달러로 수입액을 2배 이상 늘립니다. 12월 들어서는 스케일이 좀 맞지 않지만 이해를 하시고 무려 324만 달러라는 많은 그 하액을 수입을 하죠. NCF를. 1월 달에 약간 뭐 309만 달러로 주춤했다가 2월 3월 달에 324만 달러. 3월 달은 최고치를 또 뚫었는데 331만 달러.
수입을 했거든요. 근데 뭐 환산을 해보면 몇십억 원어치라 아직까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증가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흥분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거 가지고 양산이 뭐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숫자입니다. 삼성전자 NCF 수입액은 늘어나는 거는 안 늘어나는 것보다는 좋지만 이 증가폭을 가지고 특별하게 유의미하게 해석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큼 삼성전자도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갔다라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그래프를 보면 엄청나게 수입을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금액 자체가 아직 작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가 본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본더를 이제 생산하는 한미반도체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NCF에 맞춰가지고 타이거라는 본더기를 개발을 완료해서 7월달까지 납품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이야기는 타이거는 NCF에 최적화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율이 어느 정도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 40%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 한미반도체 타이거 본더하고 궁합을 맞춰가지고 NCF로 낼 수 있는 그런 수율인 것 같은데 더 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수율로도 엔비디아에서는 억셉트를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원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요 신카와 본더기하고 NCF로 이렇게 공정을 했는데 그거를 싹 바꿨거든요. 한미 걸로.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했던 거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그래서 본더기는 신카와 장비를 마더파일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NCF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지금 들어와서 NCP, 그러니까 SK에서 MRMUF로 주장하는 걸로 바꾸기는 이미 늦은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왕 1위 된 거 죽으나 사나 한미 본더기로 정착을 하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신카와하고 NCF 결합으로 지금 당장은 가고 있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MRMUF 공법이 워낙 탁월해서 거기에 한미의 그리핀 본더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NCF 플러스 한미의 타이거 본더기 결합도 수율 면에서는 좀 떨어질지언정 엔비디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성공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 4월 17일이잖아요. 벌써 좀 있으면 5월달인데 삼성전자의 NCF 수입액만 가지고는 확신을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에서 명확하게 수율에 대해서 그리고 납품에 대해서 밝혀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순위가요. 1위가 SK하이닉스고 원래 2위가 삼성전자였는데 역전이 됐다고 볼 수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래서 어쨌든 레조나의 어떤 실적 전망 상향치는 삼성이 됐든 마이크론이 됐든 합산 생산량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도 긴장을 좀 해야 되는 국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이 확대가 되니까 시장 확대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HBM과 관련한 중소장비 회사들이 때 아닌 수혜를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종목을 저희가 발굴해야 되는 이유고요. HBM의 전성시대가 레조나의 실적 발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지 누가 패자가 될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투자 성과를 극대화해야 될 시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